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누우라 하는지라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였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요단강에서 대해까지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주신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 하나님과 함께 제사장 나라 또 모델하우스가 될 그들을 나타내는 경계 표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제사장 나라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이자 큐티 말씀이기도 한 2장 35절 말씀 암송구절로 외웠는데 거기에서도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한 충실한 제사장 그리고 견고한 집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집은 충실한 제사장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없이 하나님은 영광 받으려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약속의 사람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경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경계인 거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예, 사무엘은
성소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지내고 살았지만 부모가 거기에다가 서약한 대로 하나님과 서약한 대로 마치 던져넣듯이 성소에다가 사무엘을 넣었거든요. 최고의 환경으로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넣은 것도 아니었고요. 스승이 있어야 되죠.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이미 영성에서 떠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지 않거나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가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는 배울 수 있는 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성소에 던져졌다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가 그러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엘리의 갈수록 영안이 어두워져가는 엘리에게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엘리는 사무엘의 덕을 봅니다. 하나님께 심판의 선고를 듣지만 사무엘 상하는 신명기적인 눈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릇된 길을 갈 때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의사가 병을 치료하면서 장기들을 잘라내면 의사는 인수를 베풀지 않은 겁니까? 이런 질문은 모순적인 것이고 거약합니다. 의사가 장기를 잘라내거나 수술을 하다가 생명을 잃기도 물론 하지만 그 일은 의사가 무자비하거나 아니면 인수를 베풀지 않아서는 아니고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병은 잘라내고 치료할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우게 한 사울 왕에 대해서도 같이 없으셨습니다. 하물며 엘리와 그 엘리의 집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외가 없으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엘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회를 가진 것이고요. 또 사무엘은 배울 것이 없는 그 실로의 성소에서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또 회복한다는 말은 약간의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제가 복음의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이고 회복한다는 말을 제가 쓴 것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신앙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받은 것은 사실은 복음이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멘토링을 잘 받지 못했고 또 내적인 훈련과 성장의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영적으로 무지해졌고 또 영적 습관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다시 복음을 회복하고 이런저런 길잡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렇게 회복해 갔는데 또 그리고 발견해 갔는데 엄청난 목마름이 있었고요. 저는 이제 독일에서 그래서 복음적이고 또 경건주의 전통에 있는 독일의 이런 모든 서적들 또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정말 목말라서 찾았어요. 여기저기 그런 이제 독일의 그런 경건주의와 복음주의 입장에 서 있는 흐름들이 많진 않아요. 많진 않아요. 아주 적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락을 하고 또 자료를 받아보고 책이나 그런
뭐 공부하는 것들, 성경에 대한 제가 받아도 보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도 그 복음적인 설교자들을 다 뒤져서 찾아봤어요. 그때 그 울리히 파짜니라는 프로크리스트 2000 운동을 주창했던 그분들의 설교도 다가 들어보고, 또 그런 목마름의 시절들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일반의 그 대학에 신학과들이 있지만 거기는 이미 뭐 거의 종교학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냥 순전히 학문적인 연구를 할 뿐이고요. 거기에서 어떤 경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주의를 지키지도 않고, 신학 그 교수들은요. 물론 이제 가끔씩 설교를 맡으면 신학 논문 같은 설교를 한 편씩 할 뿐이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거나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죠.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학문적으로 쓸 뿐이죠. 그래서 신학대학 교수들에게 어떤 경건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고요. 그런데 이제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 중에 경건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쓴 책이 있거든요. 또 그리고 그분이 신앙 성장과 인간의 성장과 발맞추는 신앙 성장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키리션타학에서 강연을 한 게 있고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녹음 파일이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물론 제가 그거를 한 번에 듣고 한 번에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거의 녹취하듯이 제가 다 받아 적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분이 에버하르트라는 교수님인데 제가 편지를 썼어요. 당신의 그 강연과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깨달음을 많이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당신 책도 한 권을 샀고 감사하다고 써서 보냈더니 저한테 답이 왔어요. 독일 분들은 어쨌든 성실하죠. 편지에 답을 잘하는 것은 독일 사람이고 그 다음 또 일본 사람이죠. 편지에 아주 일생 답을 잘해요. 한국 사람은 약간 편지를 떼어먹는 스타일이죠. 어색하거나 좀 불편하거나 꼭 안 해도 되면 안 하는데, 독일 사람도 꼭 답하라고요. 일본 사람도 편지를 정말 잘하죠. 근데 이 교수님이 저에게 자기 책 한 권을 해가지고 이제 신앙적인 글을 쓴 짧은 책인데요. 그거를 자기가 사인해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저는 이제 30년이 다 되어가지만 독일어 수준은 많이 후퇴했죠. 공부할 때는 말을 좀 했는데 지금은 거의 우리말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관공서나 무슨 공적인 일이 있어도 얘기해 줄 분들이 다 있잖아요. 용불용설이죠. 저 독일어는 자꾸 안 쓰니까 점점 쇠퇴해져 가서, 책을 읽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말하는 건 점점 어눌해 가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목말라 하고 있을 때에도 사실은 어느 교회에 출석하거나 영적으로 뜨거운 분위기에서 제가 어떻게 활동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제가 찾아다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어로나 할 때도 제가 순간적으로 분별이 안 돼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고 또 그렇지 않은데 순간적으로 분별이 안 되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제가 목마르니까 되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목마르니까 그 가운데서 은혜가 되고, 그 마부거 미션의 디렉터였던
그 목사님에게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강해한 시편 연구들 제가 다 구해서 그럼 모를 거예요 아마 제가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섣섣이 뒤졌는지. 그래서 그 책들 또 그분이 쓴 설교들 읽어보고 예 또 은혜 받고 그 가운데 어떤 원리가 있는가 그게 아마 지금 제자 훈련을 하면서 또 한밤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복음의 원리들의 근간이 되지 않았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께서 주신 그 선명하고 분명한 복음 안에 담겨진 수많은 원리들, 놀라운 눈부신 영적인 비밀들은 다 드러나지 않았죠. 그걸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우리가 목말라 하면서 또 그 안에서 성장해야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 깔아놔야 되는 것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오늘 또 언제 우리 유럽의 목사님들과 나눌 텐데 예, 어제도 예, 좀 준비하다 보니까 통금 시간이 넘어서 예, 11시가 다 돼서 어제 주일 퇴근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어디서 좋은 교재 하나 누가 만들어 놓은 것 갖다가 놓고 그걸로 이렇게 우리가 족보 하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복음의 비밀들은 여기저기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논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길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열려있다. 예를 들어서 뭐 독일어가 영원히 조금 안 되는 논을 나의 기름 부음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독일어가 영구히 안 되는데 그런 가운데도 갈급함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나이에 아랍권에 가서 한다고 해도 역시 제가 사모한다면 어떻게든지 아랍어를 통해서도 어떤 비밀이 있다면 그것을 캐낼 수 있을 거예요. 아랍어를 통해서 캐낼 수 있는 것은 무슬림들밖에 없나요? 예.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그만큼 앞당겨 있는 거죠. 지금 제자훈련을 이제 유럽의 목사님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한국에 예를 들어서 뭐 오카는 목사님이었다면 아마 유럽의 300개 중에 한 295개쯤 막 할 거예요. 그죠? 저는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이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벌써 한 20여 개 교회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버글리클리시입니다. 옛날에 차범근이 역시 독일어가 잘 안 됐죠. 우에파컵에서 결승골 넣고 나가면서 기자들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20인 유버글리클리시 그 말만 하고 나갔는데요. 예, 저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1절에 지금 얘기를 제가 길게 한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는 말 안에 감춰져 있는 의미입니다. 역시 독일과 유럽은 세속화되어 가고요. 예, 교회들은 말씀에서 많이 떠났죠. 예, 그래서 복음의 말씀 앞에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기보다는 장례식 하는 거 그 다음에 무슨 견신례 하는 거 그런 거가 유일한 사역이 되어버렸죠. 교회는 마을 공회당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오버 우제렛 예배드릴 때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면 문은 잠겨있고 문 열어보면 계단마다 맥주병하고 맥주병에 담배꽁초 이렇게 집어넣은 청소년들에게 토요일날 저녁에 공회당으로 예배당을 빌려줘가지고 그 아이들이 아직도 집에 안 간 아이들이 고 12시가 다 됐는데 계단에서 청소년 남녀들이 앉아가지고 크누첸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고요. 그 다음에 담배 연기에다가 맥주병들이 이렇게 계단마다 이렇게 놓은 거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그곳에서 드렸죠.
역시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 경험일 뿐이었죠. 예, 세속화된. 그래서 뭔가 파충류의 시대가 다 가버린 그런 시대에 큰 공룡 대신에 작은 도마뱀을 돌담 사이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미 시대가 달라져 버린 것 같은. 너희 한 여름에 양복을 입고 교회 가니? 독일 사람들의 눈에 기이하게 보이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당연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요, 드물고 비쌌다. Rare on toy. 드물고 비쌌어요. 왜냐하면 찾는 이가 없으니까. 네잎클로버가 왜 행운의 상징이에요? 드물기 때문이죠. 다 세잎클로버니까. 드무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행운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귀하다. 말이 좋은데 사실은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찾는 사람이 없어서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말뿐인 거죠. 사실은 찾지 않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오래 찾지 않았는지 나중에 요시아 왕 때 가보면 알죠? 열왕기에 가보면 성전 안에 있었어요. 신명기의 말씀이 성전 안에. 그런데 솔로몬 성전 안에 있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찾지 않아서 거미줄이 거미줄이 있었고요. 그래서 힐기야를 통해서 그 신명기 말씀을 요시아가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얼마나 많이 다른 데로 갔는지 빗나갔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거기서 요시아가 옷을 찢고 온 전국화되어 있는 우상들, 산당과 주상들, 모든 목상과 또 그런 돌로 만든 신상들, 신전들, 이 우상들을 다 깨부수는데 8년이 걸리잖아요. 8년이. 물론 다 깨부수지 못하죠. 거기서도 또 꼽을 쳐놓은 것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찾는 이들이 없기 때문이죠. 가까이 있는 말씀을 없다고 얘기하죠.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제 경험을 통해서는 틀렸어요. 어디서 들어야 말씀의 은혜를 받지? 그 얘기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하고 찾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주석한 것들을 이것저것 좀 제가 봤어요. 뭐 아주 많이 보진 않습니다. 주석을 저는. 근데 몇 개를 이렇게 봤더니 그중에 한 학문적인 주석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학자들이 그렇게 썼어요.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을 이스라엘의 암울한 현실을 그리고 있다 그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의 암울한 현실이요? 뭔가 상황 탓을 하는 거죠. 상황 탓을.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시대에는 비전과 이상과 그리고 그런 생각이 없었던 시절이었다. 뭐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바로 그 사람이 이상을 보지 못했다. 그런 얘기일 뿐이에요. 그게 무슨 시대 상황이에요.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대는 이상이 희귀했다. 비전을 잘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모두 다 힘들어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힘들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름받은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들에게. 듣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눈이 가려져 있고 귀를 막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없었다 해요. 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같습니다. 잘 보지 못하는, 뭐 실제로 눈이 어두웠겠고 그의 영안은 그보다 훨씬 더 어두웠습니다. 그 대가는 뭐냐면 4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죠. 7절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예.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알지 못했어요. 부모가 성소에다 넣으니까 성소에 가 있는 거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말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고 또 자신들의 행복한 삶에만 관심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대안을 찾으시죠? 예, 사람을 부르십니다. 엘리와 엘리의 집안이라는 레위 가문의 빛나는 중앙성소에 빛나는 제사장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는 하실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말씀 임하지도 않은 예,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 3절을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역시 학자들의 주석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걸 낭만적으로 해석하고 상징적으로 해석하죠. 예, 하나님의 희망은 아직도 살아있었다. 어디에? 그냥 그렇다는 거죠. 멋있잖아요. 성소에 등불은 꺼놓지 않았죠. 제사장이 그 직분이 있는 건데 어쨌든 그거는 켜놓고 있었구나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등불은 사무엘이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들을 귀를 가지고 열린 순전한 마음. 그의 부모의 기도와 또 사무엘의 순종. 사무엘이 아무리 무지해도요, 아무리 어려도요, 자기가 거부할 수 있죠. 나 싫어. 엄마가 서운했으면 서운했지. 왜 내가 거기 가서 살아야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뭐 그런 놈은 하나님이 다 있어. 어릴 때도 할 말은 다 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슈발바크 있을 때, 교회 학교 수련회 때 유초등부 설교를 하게 된대. 무슨 설교, 무슨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뒤에서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거짓말! 그랬어요. 왜 거짓말이니? 그랬더니 얘기해 보세요. 그래? 하고 넘어갔습니다. 아이들 할 말 다 해요. 제가 그 예화를 하나 들었더니 거짓말! 이라는 거예요. 똑똑하죠? 네, 똑똑해요. 사무엘도 역시 그렇죠. 네, 바보는 아니죠. 그런데 그는 순종하죠. 사무엘은 순종의 아이콘인데 어린 나이지만 그는 강요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그를 통해서 꺼지지 않아야 했다는 것을 이 사무엘서의 기자는 얘기해주고 있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두었더니 역사적으로 신기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은 어디죠?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창이 없는 정육면체, 그게 지성소거든요. 지성소 안에서 잠을 잤대요. 제사장들이 거기 들어가다가 죽고 막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성소의 의미도 이미 깨져버린 것 같아요. 지성소의 의미라는 게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치 전설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여기 막 들어다가 죽고 그랬어. 예.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도 처음에는 광야 시대에는 휘장이었잖아요. 그게 나중에 스룹바벨 시대에 가면은 이제 시멘트 벽이 두꺼운 1m의 벽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문이 있는 거죠.
벽을 처음에는 벽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휘장으로만 돼 있었죠. 당연히 광야에서는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하늘의 모형대로 지은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사무엘은 지성소 안에서 잠을 잤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침상에서 자고요. 사무엘은 지성소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안 죽고 살았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밑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제어셀삼.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지성소니까 얼마나 잘 들렸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성소 안에서 잠을 자니까 잠자리가 좋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거기서 자라고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남지만 행간의 의미만 있을 뿐 예.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세 번을 부르시는데 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로 간 게 아니라 엘리에게 갔습니다.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그랬더니 엘리는 나는 부르지 않았으니까 그냥 자라. 또 부르니까 사무엘은 또 엘리에게 갔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사무엘이 성품이 착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한 번 아니라 그러는데 또 부르면 아우 옆집 아저씨가 부르나 보지 하고 그냥 잘 수 있는데 예, 또 가는 거였거든요. 또 가서 얘기하니까 내가 부르지 않았다 자라 그러니까 가서 또 자는 거죠. 예, 하나님이 부르시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인데 예,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나를 사랑했네 그런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때에 엘리에게 또 갑니다. 그제서야 이 둔한 엘리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부르시는데 mit großer Geduld 굉장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죠. 그때 엘리가 영적인 지각이 거의 다 닫혀 있지만 그래도 그가 성소를 지키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체험이 있는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죠. 예, 그가 사무엘에게 멘토링합니다. 9절 같이 읽으시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때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는 엘리가 알려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이제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근데 듣지 못해서 귀가 알려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루이스 얘기를 제가 인용했는데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또 우리들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고통을 통해서는 소리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안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당연하죠. 나라가 경계가 무너졌다고 그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정신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사라져버리면서 그들은 죽은 거예요. 이제 와서 블레셋이 해졌을 거고요. 미디안이 와서 해져올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이미 수없이 경험했어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강대한 나라들이 와서 그들을 초토화시켜버릴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 맞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계획은 첫 단추가 뭐냐면 심판의 선고였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는 없나요? 위로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는 없나요? 모든 것이 다 좋게만 할 수는 없나요?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은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쇼인가요? 하나님은 행복한 일만 하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닌가요? 왜 아들의 고통과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는 왜 얘기하는 거죠? 짐짓 그렇게 해보시는 건가요? 아니죠. 이사야는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거를 어떻게 좋은 말로 미화시킬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없는 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실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없는 거죠. 의사가 우리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면 예, 우리는 심각성을 알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예, 죄를 밝혀내고 계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을 조목조목 얘기하세요. 왜 직접 얘기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얘기하는가? 엘리에게는 들을 귀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없이 말씀하셨겠지만 그에게는 들을 귀가 없거든요. 그래서 듣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예비하셔서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13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예고가 있습니다. 네, 성경적이에요. 함정은 없어요. 함정은 없습니다. 갑자기 하는 심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고하셨습니다. 함정은 마귀나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정 파지 않습니다. 함정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미리 말씀하시죠. 우리가 행복하게 주와 함께 사는 길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시고 내 마이크는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은혜와 축복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뭔가 잘못돼서 한 번에 폭삭 망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 함정 파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도로 행하십니다. 의인의 길은 곧바로 난 길과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물론 위험 표지가 있고 잘못될 경우에 대해서 예고되어 있지만 예고된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서 제가 그 교통표지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뭐냐면요, 과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과장되어 있는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가보면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위험하다고 그러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주의하거든요. 그렇죠? 네. 4차선 쭉 뻗어 있는데 위험, 조심 해가지고 보니까 위험하지가 않아. 그리고 또 한국에서 제가 좀 건의 안 할 거예요. 근데 견해 하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요, 그 카메라 공갈 카메라 없는데 있다고 돼 있는 거. 근데 그냥 그게 카메라가 비어 있는 게 아니라요, 카메라를 그렇게 다 설치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몇 개는 다 공갈로 해놓은 거예요. 허수아비처럼 왜 경찰 모양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것도 많이 해놓고요. 그러가면 경찰 사이렌 소리, 왜 터널 지날 때 경찰 사이렌 소리 나죠. 경찰이 없어요. 근데 약간 그런 이제 효과를 내는 거. 오케이, 거기까지는 뭐 선의의 페이크라고 쳐요. 근데 카메라가 이렇게 돼 있는데 카메라에 그 집 안에 카메라가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딱 닫혀 있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 경보에는 카메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쉬려고 한 사람들은 그냥 휙휙 지나쳐요. 딱 보고서 감이 잡혀요. 페이크와 아닌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운전자에게 지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공권력이 그래서 힘이 없어요. 있다면 있어야 되고요. 찍으면 찍히고요. 그리고 안 되면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 그래야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항상 돌아갈 방법이 있다. 이것은 자비가 아니죠. 이것은 자비가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으시죠. 예.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나타나셨습니다. 죄를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참으실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그 죄인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함정파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죄에 대해서 다른 말로 미끈하게 대신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명백하게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자비와 은혜와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여기에서 심판에 대한 선고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에 멋있는 다른 표현이 아니고 진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권리가 전혀 없어요. 원망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는 엄청 궁금했겠죠.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바로 그 전에 왔다 갔잖아요. 엘리에게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부르시는 거죠. 뭔 일이 있긴 있나 보다. 불러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어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비태하고 있습니다. 청하고 내게 숨기지 마라.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더라. 예, 좀 궁색하긴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뭐 답답하겠어요? 자기 다 얘기합니다. 다 얘기했더니 18절을 가만히 제가 무슨 말씀인가 봤어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무슨 말이죠?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지금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냐 무슨 말이죠? 아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지 않을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선처하시지 않을까. 네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통렬한 회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엘리의 비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동정도 가고 우리는 얼마나 의로운가 생각하고 엘리의 편에 마음이 기울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죄는 그냥 인간의 상황이고 오늘날에 예, 휴머니즘적으로 이해하고 다 인간이 그런 거지 뭐 너나 나나 다 비슷한 죄인이니까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믿었으니까 뭐 좀 하기는 해야 되겠지라는 정도로 물을 타버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곳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원액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예, 담임 목사부터 어느 누구까지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예외가 있는 사람 그런 거 없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액면 그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할렐루야. 이것처럼 귀하고 존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 그 말씀을 듣지 않았으나 그러나 사무엘에게서는 말씀이 왜곡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하는 그들을 통해서 말씀의 원액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정교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직한 말씀의 대언자가 있는 거예요. 예, 이쪽에서 창조했는데 예, 귀를 통해서 말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저쪽에 가서 뭐냐면은 뭐예요? 예?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못하겠어. 얘기만 가면 엄한 얘기가 다 되어버리니까 말을 못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전한 말씀이 그대로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서 비로소야 알게 되는 거예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 말씀을 전한 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기 상처를 많이 묵상해요. 그래서 말씀이 다 영이 돼버려요. 내 상황 속에. 근데 상황이라는 게 다 비슷해, 결국. 예. 누구는 계속 비자 문제이고 누구는 계속 예, 아이들 학교 선생님과의 갈등이나 무슨 문제이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큐티에서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 예. 결국 이런 저 모양으로 예, 메뉴만 바뀌지 계속 같은 문제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말씀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거꾸로 하자. 우리의 상황을 말씀에 집어넣어서 우리 상황이 말씀 안에 들어가는데도 말씀은 변질되지 않아. 그래서 어느 있다 보니까 내가 상황을 살고 있는 건지 말씀을 살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디아스포라가 예, 자기 상처만 핥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또 이번에 무슨 코스를 해야 되는데 남편이 안 된다고 그래도 내가 또 할 일이 많아지니까 이번에 좀 참으라. 그래도 너무 하고 싶은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안 되는 거죠. 여전히 인생 살면서 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의 아젠다가 우리를 끌어들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살게 되는 거죠. 예, 우리 어머니들이 그래요. 자기 코 석자가 아니라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어머니들. 예, 자기 마음대로 해본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면서 그러나 교회 가면 우리 예수님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인가 몰래 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선교지에다가 선교헌금도 보내고 예, 그리고 뭐 낯선 분이 와서 간증하면 은혜가 되면 그분에게 뭐라도 뺏어 주고 싶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자녀 등록금도 다 못해놨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이 보면 엄마 미쳤다 미쳤어 그런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휴. 그러나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했겠어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거였어요? 네 코가 석자인데 너나 좀 제발 잘하고 살아라. 결국 인생 그러다가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아젠다를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한 사람이 정직한 말씀의 대언자가 될 때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긍지와 밝게 깨어있는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신도들이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 그 아젠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 버려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무슨 뭐 이민교의 아픔, 뭐 만나서 공동체 갈등 네. 그런 얘기 일생 동안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길이 멉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질 결승점이 눈앞에 있어요. 그 일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끝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의 등불이 켜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정직한 말씀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 내가 어찌할꼬 성령님 그리고 애통하며 가슴을 부여잡으며 또 주님이 인도해 주실 그 길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마침내 승리할 겁니다. 말씀 안에 깨어 사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걸 계속 보지 못했어요. 최근에도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잠깐 넘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면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적당히 거기에 물타고 그렇게 된다면 기회는 없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평판과 자존심은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은 다시 일으키실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